안녕하세요. 꿈캔디 백과의 태우입니다. 이피디오쇼. 저희가 라이브를 되게 자주 하는데 라이브 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는 지인 아니면 부모님, 은사한테 위스키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위스키를 추천하시나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한 얘기 있습니다. 로얄 샬롯스, 21, 조니워커, 블루.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무조건. 단, 선물 받는 분이 위스키를 좋아하시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잘 모르는 분에 한해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네. 자, 이피디, 가격 생각하지 말고 모양을 봤을 때 뭐가 더 이뻐 보여? 나는 블루. 뭔가 쭉 뻗어서 비싸 보여. 블루도 괜찮은데 나 로얄 샬롯도 되게 좋거든. 그러면은 누군가 한마디 할 거야. 어? 발렌타인 왜 빼요? 잘 봐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모양에 비해서 좀 빠지는 느낌이라 선물 받는 분이 와, 이 사람 나한테 오늘 비싼 걸 선물해 줬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발렌타인 21을 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맛을 보고 뭐가 더 괜찮나, 하이볼을 탔을 때 뭐가 더 괜찮나, 가파드를 탔을 때 뭐가 더 괜찮나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근데 쟤네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나요? 두 녀석 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고요. 알코올 함유량은 40% 동일합니다. 다 잘 알죠? 긴 말은 짧고 바로 맛! 멋있어! 가입시다! 로얄 샤르트는 새 거기 때문에 즐거운! 두달 시간! 아이고, 새 거는 뭐? 뻥! 이 로얄 샤르트 특유의 소리 했어. 옹! 하는 거. 구분 짓기 위해서 고양이. 기존에 오픈해둔 조니워커 블루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로얄 샬롯은 금방 오픈했기 때문에 블루부터 맛보자. 응. 에어리션 좀 되라고 놔두고. 가라피리! 왔다 이피리! 레그 한번 볼게요. 아우, 레그 진하죠? 색은 정말 기분 좋은 황금빛. 자, 향 맡아볼게요. 부들부들. 달짝지근하고요. 꿀 느낌. 약간 스모키하고요. 시트러스 느낌 되게 강하게 있고 뒤쪽에 헤이즐넛 느낌도 꽤 있고요. 약간 다크초콜릿? 향이 되게 좋고요. 알코올은 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블렌디드 위스키. 부들부들. 하지만 바디감은 잘 잡고 있네요. 자. 스르륵. 맛이 다크 초콜릿 향이 훨씬 더 강해요. 피트보다는 약간 스모키. 그다음에 되게 너티하고요. 되게 부드럽다. 근데 밸런스도 되게 좋아요. 바디감도 좋고. 끝맛이 오일리해서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느낌? 아까 향을 맡았을 때는 오렌지라 그랬잖아. 오렌지도 있는데 약간 청사과랑 배 느낌도 꽤 있고요. 끝에 후추 느낌도 은은하게 지나가요. 그다음에 피니쉬가 상대깁니다. 입안이 지금 달짝지근하네요. 자, 비교심 할 때는 항상 중간에 입을 헹구시고요. 왜 이렇게 스타카토로 얘기하시나요? 제 마음입니다. 편집하기 힘듭니다. 그라피디! 왔다 이피디! 로얄 샬롯스 색은 조니워커보다 더 진해요. 뭐 내추럴 컬러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잘 읽어볼게요. 조니워커가 조금 더 진하죠. 향 맡아볼게요. 오, 뭔가 가죽 냄새가 나지 않아? 가죽 냄새 있어. 약간 서양배, 청사과 느낌도 꽤 있고요. 블루가 익숙한 맛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살이 좀 더 바디감이 더 있는 느낌? 근데 금방 따서 그랬을 거야. 에어리션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치는 거 전혀 없고. 근데 스파이시는 있다. 와인 향 나지 않나? 포도 같은 향? 포도 느낌도 꽤 있고. 와, 근데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향이 많이 다르다. 스모키함은 조니워커 블루가 더 진합니다. 로얄 샬롯은 스모키한 느낌 많이 없네요. 우디함은 있어요. 블루는 스모키함, 로살은 달짝지근한 과일 느낌. 과일 느낌. 지금 서양배랑 청사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빼고 생각했을 때 약간 멜론? 멜론 느낌 있어. 스르륵. 아, 아쉽다. 이 PD가 뭐 때문에 하시는지 내가 말해볼까? 향에 비해서 바디감이 그리 묵직하지 않지? 옅어. 옅지. 와, 향은 솔직히 로살이 더 좋거든요, 제 입장에서. 나도. 향이 이렇게 진한데 맛이 이렇게 옅어버리니까 아무 맛이 안 나는 느낌이야. 아,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향에서는 청사과랑 서양배, 뭐 멜론 이런 느낌이었는데 맛에서는 시트러스가 좀 더 강한 느낌이고요. 약간 너티함도 있고 시나몬 느낌 꽤 있고요, 얘는. 아까 향에서 맡았던 달달한 과일 느낌이 맛에선 없고 시트러스가 강해. 후추 느낌 꽤 있고요. 피니쉬도 꽤 깁니다. 이게 에어레이션이 되면 그래도 단맛이 좀 올라오겠죠? 많이 올라오겠지. 자, 이피디. 순수하게 맛만 봤을 때 이피디는 뭐야? 블루. 나는 로얄 샬롯이야. 아, 그래요? 왜냐면 블루의 스모키가 안 맞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야. 왜냐면은 위스키 초보자분이 드시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부들부들한 로얄 샬롯가 더 맞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찾으라면 당연히 선물 줄 입장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선물 줄 입장을 얘기한 거지. 아까 내가 볼 때 이거는 어차피 우리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맛은 객관화 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저도 로쌀인 것 같아요. 맛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진짜 진짜 부드러워. 드셨을 때 와 이거 진짜 잘 만든 술이다 라고 느낄 만큼 바로 넘어가. 알코올 튀는 거 1도 없고. 1도 없고. 그래서 나는 로얄 샬롯가 좀 더 맞지 않을까. 단 극히 저희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우선은 위스키 맛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첫 번째 칵테일 위스키 하이볼을 있을 때 어느 게 더 맛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로얄 샬롯 1온스, 블루 1온스, 두 개 다 탄산수 가득, 최대한 얼음 피해서. 아까 맹크로 비싼 위스키 하이볼 완성했습니다. 컨터라주. 자, 이 PD님 블루. 그 알아 PD. 왔다 이 PD. 탄산바지 만드니까 같이 맛볼게요. 스르르. 스르르. 과일 향 난다. 맛있네. 훨씬 더 달아졌어. 얘도 향이 되게 풍부하게 올라온다. 자, 바꿔서. 로얄 샬롯에서는 스모키가 많이 없었거든. 하이볼 타니까 스모키하네. 자, 스르르. 스르르. 좀 더 가죽 냄새가 더 많이 나는 느낌? 맛의 바디감만 따졌을 때는 로얄 샬롯가 훨씬 더 있어요. 하이볼로 탔을 때도. 그럼 만약에 이 PD 하이볼만 따졌을 때 하나 둘 셋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로얄. 로쌀. 똑같네. 아까 향은 되게 좋았는데 맛은 바디감이 좀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하이볼 타니까 바디감이 더 올라와요. 오히려 하이볼로 타버리니까 블루가 되게 무난무난해졌어. 그래서 좀 아쉬워서. 아, 이러면 또 말이 바뀌는데. 그렇지. 무난무난해졌는데 맛의 바디감은 로쌀이 훨씬 더 있고. 근데 로쌀에 나는 그 가죽향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지 말고 각 칵테일의 장단점? 그런 걸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을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되겠죠. 근데 두 개 만약에 블렌드 테스트 하잖아요. 못 잡을 만큼 큰 차이 없어요. 하이볼을 타니까 그냥 비싼 블렌디드 위스키 하이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칵테일은 갑파도를 할 건데 체계적으로 쓸게요. 로얄 샬롯 1과 3분의 3. 온스. 댓글에 왜 이렇게 온스를 자꾸 쓰냐고. 그럼 온스를 써야지. 1과 3분의 3이니까 52.5. 52.5mm. 우리가 영상 초창기 생각하면 이것도 진짜 욕망의 울피긴 한데 하도 우리가 욕망의 울피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얘는 이제 욕망도 아니다. 그리고 블루 1과 4분의 3온스. 직어 바꿔서 디사론노 4분의 3온스. 마찬가지로 4분의 3온스. 빌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이지고요. 욕망의 가파더 2종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이 PD는 로네코 블루 가파더. 그라라피! 왔다 이 PD! 저는 로얄 샬롯 가파더. 스르륵! 스르륵! 아, 맛있다. 와... 가파더가 이렇게 맛있는 술이었나요? 왜 칵테일 대회 같은 데서 비싼 술 쓰는지 알겠다. 지금 이 PD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칵테일 대회 아니에요. 외국 칵테일 대회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니코 블루, 글램피디 21 이런 거 기준으로 쓰더라고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지. 바꿔서 EPD가 로얄 샬롯 전용 조니코 블루. 자, 스르륵. 스르륵. 우와. 나는 많이 다르다. 확 느껴봤어. 자, 어떤 가파더보다 맛이 있는지. 하나, 둘, 셋. 블루. 부부 아니랄까봐. 절대 이거 주작 아니에요. EPD가 봤을 때 내가 왜 블루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 얘가 덜 달아. 맞지? 덜 달고 좀 더 맛이 탄탄해. 로얄 샬롯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이 옅어졌어. 야, 맛이 옅어진 것보다는 단맛이 너무 강해. 뭐지? 알았어. 그 가죽향이 여기서도 나는데 디사론노의 달달하면서 그 특유의 향 있잖아. 그게 섞이면서 향이 디사론노 향이 더 강해진 느낌이야. 아, 맞아. 그래서 나는 조리코 블루에서 됐어. 엄청 달아졌어. 야, 근데 단맛이 이 정도가 차이 나나? 느낌인데? 대박이다. 나 솔직하게 가파더는 차이 없을 줄 알았어. 나도. 하이볼보다 차이가 더 커요, 가파더는. 하이볼은 그래도 눈 감고 먹으면 뭔지 모를 거야. 근데 나는 이거 눈 감고 먹으면 가파도는 잡을 것 같아. 잡아. 야, 진짜 애매하다. 이거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외관은 충분히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외관을 선택을 하거나 어차피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나는 선물해 줄 거니까. 아,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 큰 차이 안 나. 뭘 선물하셔도 다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선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알았어요. 뭐? 할인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사세요. 아, 그렇네. 좀 더 저렴한 걸로. 자, 이 PD 하고 싶은 얘기. 요즘 위스키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지금 20살 친구들도 와서 싱글몰트 마시고 있어. 그러면 이제 위스키를 아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말고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선물용으로 좋은 거. 비교시음. 약간 고가의 선물용 비교시음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예를 들어서 글렌피드 21이나 글렌모렌지 시그넷 요렇게 싸무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나 벌써 행복해요 지금. 같이 놓고 비교해 본 적은 없잖아. 머릿속에서 맛만 봤을 때 시그넷이냐? 그랑 리제르바냐? 하나 둘 셋 그랑 피닉. 리제르바. 오, 지금 딱 상상을 했을 때.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선물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오늘 좀 해소가 되셨나요? 곧 추석이죠. 내가 볼 때 더 헷갈릴 것 같아. 오늘 영상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음에 안 들었으면 좋아요만.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사람 찾아뵙겠습니다. 이피디 인사. 영방. 다음에요. 추석 선물 세트로 저거 두 개를 사셨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뭘 사셨는지. 그거 재밌겠다. 근데 나는 로얄 샬트가 이렇게 선방할 줄 몰랐어. 나도. 맛있네. 탄탄하네.